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채미니, 채민은 행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영은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혼자 나오게 됐는데요. 아직 선배님 도움 없이는 혼자 하기 힘든데 어쩌죠? 짠! 오늘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은행장으로 함께하게 된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오. 네, 저의 구세주 슬기씨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네, 뮤직뱅크 은행장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아주 조금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금주분들 그리고 채민씨 잘 부탁드려요. 아우,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슬기씨를 보니까 떠오르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뭔데요? 슬기로운 채민! 어때요? 슬기로운 채민!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럼 슬기씨와 함께할 슬기로운 하루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저도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채민! 어, 오늘의 라인업부터 같이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제대로 일내로 온 마마무와 네, 11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업텐션, 지구 평화를 지키는 드림캐쳐는 물론 혼자서도 빛나는 솔로들, 원호씨, 박지훈씨, 권은비씨가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두근두근 솔로 데뷔 백호씨와 이채연씨도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네, 그럼 저희는 10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만나볼까요? 함께 보시죠. 10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슬기의 2NA의 리듬, 스트레이키즈의 K-143.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